간식을 벌써 10번 넘게 했는데도 예. 조금 배가 고프고 한데 저 황선생 오늘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아침에 내가 잠깐 가보니까 예. 머리도 막 많이 아프다 그러고 예. 그리고 설사도 좀 아직 한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계속 해독 아이고 힘드실 거니 계속 고개 숙이고 돌아다니시네. 키가 크셔갖고. 아 이거 샤워하고 나니까 좀 컨디션이 돌아오네요. 아 그렇지. 맞아요. 정신이 번뜩뜨네. 그렇지. 아침에 어지러지라던데 좀 나아졌습니다. 코미가 모시고 가던데 바로 나갔어. 졸졸졸 따라오더니 싹 또 가대. 좀 전에 단식하는 사람들 제가 알아요. 막 위로해줘. 꼬리에 살랑살랑 흔들고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힘들다고. 아유, 세상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식이. 생각보다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그랬지만. 맞아요. 오늘. 우리가 어제보다 좀 더 아팠어요, 오늘. 예, 거기 오늘은 막 몸도 무겁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이 몸 속에 독소들이 있잖아요. 많이. 좀 심하면 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그 끼는 거 있잖아요. 백대 같은 거. 예. 그리고 또 양치질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예. 계속 이제 몸에 독소들이 바깥으로 있잖아요. 내보내려고 우리 몸. 참 양치는 소금 치약 갖고 치약 쓰려고요? 치약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래. 소금을 할까요? 소금 좀 이제 식사 안 하시니까 네. 우리 소금 좀 갖다 드리면 좀 쓸 수 있게. 그쪽 소금, 부분 소금 이렇게 갈아 놓은 거 그거 드리면은 계속 그러면 이빨도 하여튼간 옛날로 순수한 그때로 돌려야 되거든요. 지금 아무리 채식주의자라도요 그 음식이 이거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데 그 음식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몸이 이제 우리가 아주 질이 좋고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거예요. 먹으면 우리 몸도 있잖아요. 하는데 계속 몸에 이제 또 독소들이 쌓이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몸이 이렇게 무디워져 가지고요. 몸에 이렇게 이상이 일어나도 자각을 못 하니까 나중에 뭐 검진 받을 때 이제 문제가 드러나 버려요. 그 전에 미리 그래 제일 좋은 거는 예방이죠. 그렇게 해서 뭐 다 단식도 하고 뭐 소식이니 뭐 이런 신선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음식, 질이 좋은, 그 질이 좋다 하면 신선한 걸 말하거든요. 신선한 야채라든가 네. 과일, 요런 에너지의 순도가 있잖아요. 아주 순수한 거거든요. 질이 좋은 거는. 그런데 질이 안 좋은 거는 탁하거든요. 보면. 더 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지. 끓인 것들, 이런 것들은 네. 그게 계속 폭식을 사람한테 그거 부르거든. 왜냐면 이게 영양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도리 반대거든. 질이 나쁘기 때문에 간편식 같은 게 허허허 헛헛하니까 자꾸 더 먹게 됩니다. 제가 해가지고 몸에 이제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예, 거기 정상이 심하거든. 머리가 막 부서질 정도로 아프다. 그 정도로 아파야 됩니다. 막 구토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구토 날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을 하여튼간 많이 마셔주면요. 그게 해독할 때. 독소 배출을 일단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시지 않은 게 그거니까. 예. 아니, 눈에 이제 눈곱이 이렇게 많이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름기 있는 걸 많이 음식을 먹으면요. 눈에 눈곱 끄덕이 많이 끼거든요. 질이 안 좋은 거. 끈적끈적하잖아요. 맞아, 기름. 맞아. 특히 기름 종류는 안 먹는 게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거의 한번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야채라든가 그런 속에 소량의 기름이 들어있거든요. 다 있죠. 예.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신선한 야채하고 과일하고 뭐 요 정도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신경쓴 정도만 돼도 다 온 거예요. 먹으나 안 먹으나 뭐 신선생님은 거의 신선의 경지에 오는 사람이지.
발음도 똑같네요. 내가 나는 이렇게 이걸 신선생은 그 신 믿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 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우리 황성생은 황금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길이 이상하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성도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 무욕을 추구하고 이렇게 그런 신선 같습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황선생님은 돈의 흐름이라든지 있잖아. 그 돈을 좀 잘 알 것 같아. 그냥 그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네. 와, 황금 같은 예, 느낌? 예, 그리고 얼굴도 부티나 보이잖아, 저 정도면. 그렇지. 그런가요? 부티나 보이지, 저 정도면. 신선생은 신선처럼 보이고. 아, 이제 신선처럼 보이네. 예. 그, 저는 7일째, 8일째 되는 날 단식 좀 멈췄고요. 여기 이제 와, 우리 집에 와 계시는 황선생님이, 예, 오늘 단식 9일째 들어가고 있고, 단식을 13일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이 이제 첫째 3일간 저기 약주하고 물 단식했고 4일째부터 이제 생즙 녹즙만 드셨는데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완전 녹즙만 하고 한 5일 지나서 이제 고구마 한 개씩 생고구마 하나씩 해서 같이 갈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녹즙 드실만 하던가요? 여기 드시죠. 예. 얼굴을 드러내는 거를 그거 하셔갖고 네. 뭐 맛도 좋고 예. 예 먹기도 좋고 또 이걸 먹으니까 이제 힘도 나고 또 기운이 쫙 쳐져 있다가 이거 먹으면 이제 좀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 머리 맑아지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생수로 예, 예, 그것도 예, 있습니다. 생수, 냉수욕, 계곡에서 냉수욕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 아침, 저녁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 냉수욕 하시고. 아이고, 그 우리 현준 씨가 우려를 했거든. 뜻한 물에다만 도시 분이라서 걱정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그 사람은 판단을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진짜 그 상황에 딱 부딪히면 정말 잘해낸다는 거. 그랬고, 처음에 그 언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던가요? 지금 한 4일째까지는 힘도 없고, 머리, 이틀째까지는 머리가 엄청 아팠는데, 조금 좋아진 4일째부터 이제 머리 아픈 건 좀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머리도 뭐 아주 맑고,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샤워하고 이게 태양도 이렇게 태양빛을 좀 받고 예. 그게 되게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상태는 지금 8일째인데 9일째예요. 아, 9일째인데 머리도 아주 맑고 예. 뭐 잠을 조금밖에 안 잤는데도 어제 4시간 조금 잤는데 머리도 아주 맑고 그리고 몸도 아주 가볍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통증이 조금 초기에 한 2, 3일 좀 네, 아팠죠? 머리가 엄청 많이 아파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요. 예.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뭐 기운도 없고 뭐 설사도 많이 나고 근데 지금 몸 상태가 지금은 한 치유가 얼마 정도 됐다고 생각 드세요 혹시? 글쎄 뭐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느끼는 거는 일단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피부가 예 피부에 뭐 뾰루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상한 게 많이 났었는데 이게 다 뭐 많이 없어졌고 예. 그리고 일단은 설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설사하던 게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과민성 플러스 제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인데 아 궤양성? 궤양성 대장염이 이제 좀 만성이라 아. 이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고 이게 좀 만성이라 조금 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추측한데 이제 뭐 먹은 게 없어서 설사가 안 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조금 좋아져서 안 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기형성이라면 대장에 어쨌든 네. 염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예 이렇게 제대로 이제 대장 역할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장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이제 음식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분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 하고 쫙 다 이제 대변으로 빠지는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분이 체내 흡수가 안 되니까 살도 쭉 빠지고 또 설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황 선생님은 그 그럼 내 제가 보기에는 계양성 대장염이라면 위도 조금 안 좋지 않았을까? 지금 네. 위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네. 역류성 식도염도 좀 있었고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네, 그 단식이라는 것은 네. 음식을 안 먹게 함으로써 치유를 자가 치유를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네. 이게 그야말로 칼을 안 댄 수술이거든요. 네. 그런 형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 안 먹으면 상처가 아물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제거가 되면 새살이 나기도 하고 해서 아마 이제 요 상태가 13일 지나고 14일째 되면. 이제 그때 또 아시겠지만 네. 생각보다 예 아주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조금 확신을 하거든요. 지금은 제 생각은 지금까지 장이 뭐 위장이나 대장이 너무 많은 음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게 느껴지네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오히려 좀 음식을 안 넣어주고 좀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약간의 영양분을 가볍게 이제 예. 소량 생즙을 넣어주니까 예. 그래서 좀 좋아지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5일 정도까지는 하루에 이제 그 녹즙 한 번 드렸는데요. 좀 지나서 7일 지나서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녹즙 요게 두 컵. 녹즙이 약초 녹즙이 엉겅퀴나 이런 거 들어가니까 너무 진해서 물 좀 탑니다. 안 그러면 너무 써서 못 먹거든요. 예, 탄 겁니다, 예, 물이. 예, 예, 드셔보십시오. 예,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약간 쌉쌀한 게 좀 뭐 먹기 부담스럽진 않을 정도로 예. 맛있고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너무 쓴 것 같아서 생 고구마 한 개 넣었어요. 네. 네. 호박 고구마. 아, 전 사실 좀 쌉쌀한 게 더 먹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더 쓰게 해드릴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우리 신 선생님이 달콤한 걸 좋아해서 가위를 넣는데, 우리 황 선생님 걸 먼저 탁 제끼고, 네. 신 선생님 다시 갈아서 넣으면 되니까 네. 좀 더 씁쓸하게 조금 요번에는 해드리겠습니다. 좀. 네. 쌉쌀하니까 몸에 더 좋을 것 같은 그냥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그 황 선생님이 이제 미남이 되셨어. 아니 원래 바탕이 미남인데 키가 185에 185에 아 이 정도 미남이면은. 아 이거 완전 도시에서. 아 너무 바탕이. 인기 좀 끌었겠는데. 신선생님 좀 계셔야 되는데. 신선생님 왜요? 그래야 좀 재밌는데. 신선생님 어디 가시노? 이게 냉수마찰을 하니까 좀 그렇게 추위도 좀 덜 타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야생에 적응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그 쉬워요. 도시에서 이 추운데 말입니다. 호호호 불면서 냉수마찰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좋아지고 계시는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또 마사지 하시는 것도 주셔가지고 그렇죠.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즙을 짜고 나면 찌꺼기가 남거든요. 그거를 약간 효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씻는 거 우리 집에는 이제 비누를 잘 사용 안 하거든. 피치 못할 경우 조금 쓰는데
이거 찌꺼기로 이제 씻고 이러니까 더 네. 몸에도 네. 비비고 네. 또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네. 쓰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한 3, 4일 더 남았는데 9일째니까 10, 11, 12, 13, 4일 남았거든요. 4일 남고 나서 보식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고구마를 쪄가지고 야채랑 즙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죽을 끓여서 미역처럼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즙처럼 계속 드셨기 때문에요. 이게 안 드시고 아예 물만 드신 거랑 녹즙을 좀 드신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호박을 쪄가지고 부드럽게 쪄가지고 야채랑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장에는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영감에 따르는 대로 가겠고 어쨌든 우리 집에 어쨌든 가장 길게 13일간 단식하시는 분은 우리 황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언젠가 얼굴을 좀 제대로 아유.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인물 좋습니다. 아유, 덕분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네. 알려주시니까 안심하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한 3일까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말씀 많이 안 들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막 거의 막 누워 있었죠. 비틀비틀 네, 네, 어지럽기도 하고 현기증도 많이 나고. 지금 현기증 같은 것도 없으시죠? 네, 어떠세요? 뭐 지금 아주 상태는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왕 선생님은 또 이렇게 운동 신경이 꿀꿀 마시던 사람이라 걷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뭐 산에도 잘 올라가시고 하여튼간 잘 유지하면서 이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저 비설산에서 있잖아요. 우리 박 선생이랄 거예요. 오늘 왔네요. 도반이네. 예. 그 뭐, 이거 이렇게 멀게 들고 왔대? 이거 뭐, 과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여기 포도도 있고. 예, 갖고 왔네요. 아유, 감사해라. 예. 아유, 아유,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박 선생님. 네.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지리산에? 왔어요. 우리 저기 도사님 뵈러.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스님 더 그 한 스님도 같이 뵙고 네. 구경도 하고 싶고 네. 또 어떤 분가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